안녕하세요, 로드러너입니다. 오늘은 2021년 11월 11일. 젊은 사람들은 빼빼로데이라고 빼빼로 많이 팔리는 시기가 됐네요. 뭐 기념일, 새로 신종 기념일. 오랜만에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요즘 말을 안 하고 살려고 이렇게 좀 노력을 많이 했는데 방송도 안 하고 했었는데 어떻게 방송을 하게 됐네요. 연일 우리 화물운송 사업자를 갖고 계신 화물운송 사업자분들과 또 화물차를 또 이렇게 갖고 계신 우리 디젤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 요소수 대란으로 인해서 요소수 구하시러 사방팔방 돌아다니시느냐고 노고가 많으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요소수 얘기가 아니라 세금 인하를 한다고 해서 기름값은 조금 내리겠구나 하고 있었는데 조금은 그래도 요소수값 올라갔어도 그래 요거라도 위안을 삼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정부는 또 졸속행정, 탁상행정 끝에 또 이런 거지 같은 결정을 내렸네요. 400m 상단의 상습 결빙 구간입니다. 요소수 값도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기름값도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지금 뭐 기름값 뭐 100몇십 원 정도 할인된다 그러죠? 그래서 그나마 조금 낫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 화물운송자분들 많이 기대는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100원 정도 내리면 미끄러운 도로입니다. 그나마 조금 수월하다, 한숨 돌리겠다 라고 생각했을 분도 많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조용히 좀 해봐. 그 저기 유류 우리 보조금 나오는 거를 오늘 공지가 뜬 걸 보니까, 11일자로 공지가 뜬 걸 보니까 약 120원 정도 지원을 안 하겠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기존에 340원 꼴 하던 거를 220원 정도로 리터당 220원 지원을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게 말입니까? 뭡니까 이게? 졸속행정도 이런 졸속행정이 어딨어요? 누구를 위해서 기름값을 내리는 거예요? 신호와 속도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뭐 다들 사람들 뭐 이렇게 전체 뭐 경유차 운행하시는 분들, 영세사업자분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핑계로 예전에도 한번 그랬었죠? 기름값 조금 인하해주고, 300m 전방에 시속 70km 신호와 속도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깎아내리고, 그게 무슨 뭐 우리한테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화물운송자분들한테는 왜 그거 손실 부분을, 세금 손실 부분을 왜 화물운송자들만 그거를 또 감내를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자기네 필요할 때는 국가의 대동맥이니 어쩌니 말로만 떠들고, 요소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군에서 요소수 풀고 있어요. 오늘 평택도 들어왔고 여기저기 들어오고 있는데 항만에다 갖다 놓고 컨테이너들만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뭐 많지는 않아요. 한 주유소에 뭐 2.5톤 뭐 2톤 뭐 이렇게 내려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그거라도 다른 모든 화물운송자분들 카고차는 짐 안 날르고 수출 물량 안 날르고 놀고 있답니까? 그리고 윙카들도 마찬가지예요. 윙카들은 수출 물량 안 날라요? 항으로 들어가는 거 그 컨테이너들 하루에 몇 대입니까? 대부분의 수출 물량들 중소기업체들 컨테이너에다 못 실어요. 컨테이너에 실기 위해서 이동하는 그 수출 물량들 다 윙카 하고 다 싣고 다녀요. 똑같이 역군입니다. 대동맥이고. 그런 졸속행정서부터 해서 지금 또 유류세 인하한다고
유류세 인하해놓고 겨우 저기 100원 정도 인하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주유소마다 다 틀리겠죠. 100원이고 150원이고 200원 예? 인하하는 데도 있을 거고. 제가 봤을 때는요 지금 기름값하고 거의 비슷할 겁니다. 돈 100원 내리면 잘 내린 걸 거예요. 예전에도 그랬어요. 20% 인하해주면 뭐예요? 30% 인하해주면 뭐예요? 이미 그 인하하기 전까지 다 올려놓는단 말이죠. 어? 정유사들 한 푼 손에 안 봐요. 이번 기회에 한몫 잡으려고 그러지. 제가 봤을 땐 그래요. 흥분이 되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요소수 구하느냐고 주유소란 주유소 다 뒤지고 다니고 줄 2시간 3시간 휴게소에 서 있다가 결국에는 못 넣고 요소수도 못 넣고 예? 그 무냥 그 꼴로 지내고 있습니다. 모든 화물운송자분들 똑같아요 지금. 응? 요소수 들어오는 거 예, 좀 있으면 풀린다고 합니다. 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정부들 정부에서도 조금은 늦었지만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발빠르게 대처해서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하는 과정에서 모든 게 졸속이잖아요. 뭐든 터져야 일하고 발등에 불 떨어져야 되죠. 한 2주는 더 고생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달? 2주가 아니라 한 달? 뭐 한 달 보름? 예. 내년 1월 달이나 돼야 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상적으로 풀리는 건. 더 빨리 풀리면 좋겠죠. 오늘은 요소수 때문에 얘기를 하고 방송을 하고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이상하게 또 요소수로 갔네요. 요소수 가격이 요즘 워낙에 뛰니까 그래요. 5배, 10배. 개인간 거래 막았다고 하죠. 네. 이제 파는 놈 없어지니까 산다는 사람 생겼어요. 네. 얼마에 삽니다. 얼마에 삽니다. 아주 일부러 그러고 다니는,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가격을. 그리고 예산에 뭐 공장에서는, 요소수 공장에서는 주유소에다가는 없다고 안 주고 개인들한테 현금으로 그것도 5만원씩 받고 팔고 앉아있어요. 아주 거지 같은 것들 많아요. 이번 기회에 한몫 벌자는 거죠. 현대하고 SOIL OEM 납품하는 그 박스, 예, 박스로 그대로 판매를 하고 있답니다. 예. 어떤 회사라고는 말 못하겠고요. 정확한 거는 예산에 있는 A 회사입니다. 시장놈 새끼들. 욕하기 싫은데 욕하게 만드네요. 그리고 정부 예, 요소수 환장하겠는데 이런 꼼수 대책 안 했으면 좋겠어요. 졸속 행정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권 유지만 하려고 개지랄 떨지 말고 예, 화물운송자들 200만 명입니다. 대책 좀 세워주세요. 예? 예전에도 화물운송자들 다 죽겠다고 그렇게 방송하고 지랄 예인병을 떨었었는데 아무도 들어주는 놈 하나도 없더라고요. 몇 명 안 되니까 예, 죽어도 된다 이거죠. 예, 죽겠습니다 진짜. 이번에 대통령 선거 하죠? 내가 이런 말 하면 글쎄 사전선거 운동일지 몰라도 아 진짜 안 찍고 싶어요. 안 찍고 싶어. 옛날이나 지금이나 현 정권이나 전 정권이나 그 전전전 정권이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화물운송자들 대하는 태도는 다 똑같아요. 어떤 놈 하나 손들어주고 어? 지들 선거 때나 투표해달라고 자기네들 찍어달라고 예? 와서 악수나 하고 그러죠. 그것도 뭐 단체에만 찾아가요. 예? 돈 뿌릴 생각하지 말고 이런 데 좀 지원 좀 하고 어? 탁상행정하지 말고 졸속행정하지 말고 유류보조금 깎지 말아라 좀 시부라 새끼들아. 개새끼들 아주. 방송 마칩니다. 다음에 또 방송할지 모르겠네요. 수고하십시오.